안 됩니다. 몸이 이렇게 나가잖아. 네. 다 밀려. 앞에서 날라오는 볼을 나도 나가면서 쳐? 그러면 느린 볼도 빨라 보이고 대초도 느려져야 돼. 그리고 이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돌리면 회전의 면적이 엄청 크죠. 근데 제자리에서 우리가 딱 잘 잡아놓고 회전을 돌리면 여기서만 턴이 빡 빠르게 되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가 빨라져야지 우리가 중심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쳐도 회전 속도가 빨라야지 대응이 되지, 중심 이동이 빠르다고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중심 이동을 따라갈 수 있는 회전력이 없으면 중심 이동 해봤자 다 밀려요. 이동은 했는데 회전이 안 되면 방망이 다 갑니다. 팔꿈치 나갈 길도 없고 스윙을 앞으로 못하죠. 그래서 회전력이 먼저냐 중심 이동이 먼저냐, 제가 봤을 때는 회전력이 먼저니까 회전할 수 있는 뒷다리의 힘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또 하체를 불태워보시죠.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나무봉 앞에 왼발을 빼줘서 스윙을 갖고 나가는 면적을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딱 디뎠을 때 왼쪽 축을 이렇게 상체랑 앞다리가 넘어가 있어버리면 칠 수 있는 공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스윙이 어떻게 되냐, 뒤에는 큰데 앞에는 짧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대처하는 면적도 짧아지고 스윙하는 컨택존이 짧아지는데, 왼발이 상체보다 앞에 있고 뒤에 중심을 잡아두면 이 남아있는 힘이 빠른 회전을 앞으로 가져가게 해주고 뒤에는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앞으로 나가줘서 여기서 큰 스윙을 주면서 많은 볼을 칠 수 있는 그 감각을 찾을 거고요. 뒤에 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상체 앞에, 이 봉 앞에 다리가 뻗어져야 된다 했죠. 근데 이때 상체도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나올 때 이 상체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다리만 뽑아주고 디뎠을 때 이렇게 뒤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뒤에 남겨진 이 힘으로 강하게 눌러주면서 회전이 앞으로 빡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버리면서 돌리면 뒷다리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회전의 힘 없이 앞에서 쏟아져서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뒤에 축에 제가 좀 강조를 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포인트를 생각할 텐데 이 중심 축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설정을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저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하고 디뎠을 때도 이 축이 유지가 돼야지 내 포인트는 일정하게 있죠? 근데 이 중심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포인트랑 가까워졌어요. 똑같아요. 가까워지는 순간 포인트가 늦어져 버리는 거고, 내가 만약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갈 거면 내가 설정했던 그 포인트보다 더 앞으로 설정해야 돼요. 근데 이래버리면 포인트가 두 개가 되면서 포인트가 흔들려요. 그래서 골반을 잡는 것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나무봉을 두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포인트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타자는 엄청 어려운 단계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회전을 한 다음 왼팔을 넘어가서 잡는 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을 돌리고 난 다음 잡는 이 포인트가 빵마이만 안 들고 있지 똑같이 우리가 치는 포인트를 여기서 좀 감각을 인지를 시킬 거거든요. 꽁 잡는 연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탁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회원님은 딱 그 준비 자세에서 이 축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회전! 앞에서 탁! 그렇죠. 그냥 살짝 뒤에 뭔가 이렇게 죽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체 힘으로 버텨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뒷다리 회전이 분명히 뭔가 힘있게 돈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오케이, 지금처럼 여유있게 좋아요. 이제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쭉! 오케이. 미리 엎어지면 안 됩니다. 딛기 전까지. 이렇게 앞다리가 지지가 안 됐는데 회전이 들어가는 건 볼 던질 때 안 뒤져지고 이렇게 미리 열리는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굿. 잘하셨어요. 중심을 뒤로 엎어질 때 고개가 같이 이렇게 엎어져 버리면 안 돼요.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그건 진짜 사정없이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 잡아두고 이렇게 이렇게 고개가 뒤로 엎어진 스윙이랑 뒤에는 있는데 딱 고개가 잡혀지는 스윙은 전혀 틀리죠. 뜨는 것도 뜨는 거지만 힘 전달이 안 돼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앞으로 뻗어야 될 스윙을 뒤로 당기는 것밖에 안 돼요. 처음에 칠 때 타월 이렇게 앞으로 좀 잡고 있어보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타월 항상 살짝. 거기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상체를 핀다는 느낌을 한번 써보실래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굿. 지금처럼 이거 이제 빼고 할 거예요. 네. 손은 이렇게 계속 올려두시고.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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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살짝, 살짝. 네. 그렇죠, 잡아놨죠. 잡아놨으면 그 잡아놨던 이 힘을 제자리에 진짜 있는 힘껏 땅으로 누른다라는 생각하고 돌려야 돼요. 그때 오른쪽 골반은 앞으로 쭉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뒷다리는 누르고. 그렇죠.
중심 축이 뒤에 안 잡혀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회전을 돌렸는데 앞에는 굉장히 상체 앞다리 짧은데 뒷다리는 이렇게 공간이 커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금 뒤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뒤의 거리와 이 앞다리와 상체의 거리가 일정해야 돼요. 가운데에서 그러면 빵만 잡아봐야지 이제. 뒤에는 간결하고 짧고 앞에는 크고 쭉 뻗는 스윙의 면적이 나오려면 골반 회전과 어깨 회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골반 다음 어깨 쭉. 앞다리가 빠듯한 게 가장 좋아요. 좀 들어왔죠? 들어오는 순간 골반 회전이 앞으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들죠. 이 정도 이상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뒤에 잡아두는 거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여기 이제 힘 풀어주세요. 여기 이제 힘을 풀어야지 이게 들어갑니다. 뒤에는 간격을 앞에서 크게. 아, 뒤에 잘 잡았다. 굿. 어때요? 다르죠, 뒤에 잡아두니까. 이게 이제 하체를 쓴다. 좋아, 좋네. 오케이! 강하게 앞다리 뒤로 주는 순간에 빡! 골반 회전과 어깨 회전에 신경을 쓰세요.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골반 회전과 어깨 회전을 볼 오는 방향으로 스윙해 준다 해야지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스윙의 면적이 커지지 타격을 하려고 하면 딱딱해지고 맞추려고 하기도. 그러다 보면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잡아두고 회전! 오케이! 골반 어깨 회전 더 끝까지 들어갈게요. 딱. 그럼 이제 더 끝까지 쭉 들어가 주시고 어깨 회전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랑 이 정도 쭉 틀리죠. 네. 이 연습을 계속 할게요. 중심 축 뒤에 잡아두고 회전. 오케이. 으. 와. 앞다리는 상체 앞에 있으시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오케이. 항상 볼을 눈으로 당겨가지고 손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당기기 전에 뒤에 잡아둔 이 힘으로 회전을 해서 방향을 맞춰준 다음 보고 치면은 그게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때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있으면 늦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살짝 안쪽으로 탁 잡는다는 느낌으로 대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열려있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뭔가 막힌 느낌이지만 처음부터 딱 잡아두면은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회전도 더 강하게 돕니다. 이렇게 풀려있으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자, 잡아두고 뒤에 있다 힘 먼저 실어놓고 뒷꽂힌다에 확실한 느낌을 조금씩 느껴오는데 어느 정도 회원님이 적응이 되면 될수록 딛고 회전하는 시간도 짧게 만들어야 돼요. 뒤도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래버리면 회전의 힘도 금방 좀 떨어져 버리고 힘이 끊기기 때문에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중심 잡는 거 신경 써서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처음에 빡세게 굴리다 보니까 지금은 좀 하체 그 감각이 좀 떨어져서 회전을 좀 드린데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하체는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이밍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 더 시켜서 빠른 볼 드림 볼을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적용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심을 잡아놨어. 제대로 만나다 제대로 만나다.